유산균 공복에 먹는 거 아닌가요? 공복 섭취, 식전 섭취, 식후 섭취 헷갈리시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담입니다. 제가 유산균 관련 영상을 여러 편 올려드렸는데요. 영상들에서 식후 섭취를 추천드려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복 섭취가 제일 좋다고 알고 있는데 식후 섭취가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러브엠님, 박재영님, 정연희님, 유나미님, 라이트캔들님, 오동동님, 전주님, 윤선희님, 띠딩님, 김윤리님 등등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개별적으로 답변을 모두 달아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유산균의 섭취 시간, 일반적으로 공복 섭취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에 반해 저는 식후 섭취를 추천드렸고요. 자, 공복 섭취나 식후 섭취나 모두 유산균을 장까지 잘 살려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둘 다 맞아요. 유산균으로 임상실험 같은 거 할 때도요, 공복 섭취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후 섭취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공복이나 식후 섭취 모두 유산균을 장까지 잘 살려보내기 위한 방법들인데, 제가 공복보다 식후 섭취 쪽으로 더 추천드린 이유는요, 공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적으로 특정하기 매우 광범위하고, 맞죠? 새벽 6시도 공복이고 아침을 드시지 않고 점심을 첫 끼로 드시는 분이라면 아침 11시도 공복이니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공복 시 위 속의 환경도 다르고요. 또 섭취자의 체질이나 공복의 정도에 따라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분비되는 위산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후 섭취를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식사 후 섭취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복 섭취가 의외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객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드시는 것, 특정 공복 시간에 맞춰 유산균을 드시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아무리 유산균 좋은 뭐합니까? 꼬박꼬박 꾸준히 섭취를 해야 효과를 보고 건강해지는데 못 챙겨 먹으면 꽝이죠? 공복에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일반적으로 식후 섭취가 공복이나 식전 섭취보다 더 잘 지켜집니다. 이 이야기를 믿으셔도 되는 게 제가 고객들과 상담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 채널의 영상들마다 달리는 댓글들 보시면 제가 질문 하나하나에 모두 댓글 달아드리는 거 보이실 텐데요. 매우 자세한 답변을 달아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요, 제 습관입니다. 지금이야 저희 회사의 CS 업무는 CS 담당자들이 맡고 있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직접 상담한 건수만 총 15,000건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저는 2019년 12월 기준 유산균 제품을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않고 있는데요. 유산균 제품이 없지만 유산균 상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전화나 게시판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만들고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산균 관련 상담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담을 하려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유산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제 유산균 관련 지식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유산균에 대해서 잘 알면서 왜 유산균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냐고요? 유산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유산균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에요. 제 기준에 맞는 유산균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2020년에는 제 기준을 좀 낮춰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출시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사담이 길어졌는데요. 자, 제가 식후 섭취를 더 추천드린 이유 이제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식후 섭취를 더 추천한다는 거지 공복 섭취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산균의 섭취 방법을 보다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캡슐형 유산균이라면 기상 직후, 식사 직전, 식사 직후, 식사 30분 후 모두 괜찮긴 한데요. 단, 가장 추천드린 것은 식사 직후와 식사 30분 후이고요. 분말형 유산균이라면 기상 직후, 식사 직전, 식사 직후보다는 무조건 식사 30분 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분말형은 입에 넣는 순간부터 유산균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속에 노출되기 때문이고요. 반면 캡슐형은요, 캡슐이 몸속에서 터지기 전까지는 유산균들이 캡슐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캡슐형이든 분말형이든 공복에 섭취하실 때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담이었습니다.